안녕하세요. 행마와 매길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마와 매길 돌을 잡는 방법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돌 차례입니다. 백세모를 잡아보세요. 이 백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활로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활로 한 군데를 막으시면 되겠죠. 바로 이곳을 활로를 1번으로 막으면 백이 2번으로 나가더라도 3으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은 이곳이죠?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활로는 두 군데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면 2번 두더라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축이죠? 이 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축으로 잡아야 하니까 활로가 두 군데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단수 치면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축도 안 되죠? 그렇다면 바로 이거 장문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문이죠. 바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장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아나더라도 잡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는 장문으로 이 세모를 잡으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으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4로 막을 때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활로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장문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붙이고요. 2번에 뚫 때 다시 막아서 활로를 막으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은 세모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이면 이 세모를 잡을 수 있겠죠. 바로 1번에 단수를 치고 백이 2번에 달아날 때 3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잡을 수 있죠. 자, 이 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활로 이곳을 막으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1번에 단수. 자, 2번에 나오면 그때 막아서 잡으면 되겠네요. 이 모양도 장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모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장문을 하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백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곳부터 활로를 막아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1번에 막으면 백도 2번에 활로를 막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3으로 당쳐서 잡으면 되겠죠? 4로 하더라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으로 막으면 되겠습니다. 세모를 잡아야 합니다. 이 세모를 잡으면 이 네 점이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바로 이곳과 이곳인데 바로 이곳에 단수를 쳐야지만 이 세모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활로 이곳부터 막으시면 세모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바로 축이죠.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세모 두 점 잡기 위해서는 3단 명상에서 나오는 모양이네요. 이 단자치고 잡았을 때 이곳을 단수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수치면 백이 2로 나왔을 때 실수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 덕대고 이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백이 4가 되면 이제는 활로가 하나, 둘, 셋, 활로가 두 개니까 흑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단수치고 백이 2번에 나왔을 때 이곳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삼삼명석에서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은 나가도 활로가 막히면 두 개밖에 없죠. 이쪽 흑이 활로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래서 잡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실전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1번에 단수쳤을 때이 백세모는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2번에 달아날 때도 꼭 3으로 이렇게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2번에 왔을 때 3번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양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활로는 이렇게 다운쳐버리면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찝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백세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백세모 잡는 건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막으시면 되겠네요. 막으면 세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흑이 달아나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백이 단수를 쳤을 때 바로 뒤에서 단수를 치면 달아날 수 없네요. 백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자, 지금은 이렇게 단수치면 되죠? 네, 단수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바로 이곳을 막으면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막으면 백은 달아날 수 없는 모양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떻게 세모를 잡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끊긴 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렇게 1번에 단추입니다. 백은 2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네, 2로 이어가면 더 많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잡더라도 네, 세모를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에 단수치면 되겠습니다. 행마와 맥일 돌을 잡는 방법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